2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일요일 아침이죠. 자, 이제 크리스마스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3일 일요일인데요. 아, 연말 이제 한 일주일여 남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전세계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자 비교적 견조하게 지금 버텨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억지스러운 윈도 드레싱 내지는 기관이 방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연말이 지나서 그냥 윈도 드레싱이 이제 해야 될 이유가 사라질 때 손을 딱 놔버리고 매도세로 딱 전환된다. 그때가 상당히 문제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미국 시장 한번 잠깐 볼까요? 미국 시장 보십시오. 전일 마이너스 1.81% 빠졌습니다. 그냥 폭포수처럼 내리 꼽혔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99. 더더군다나 유럽도 그렇습니다만 유럽은 뭐 소폭 플러스 마감했습니다만 자 선물이 해외 선물이 이게 지금 수치가 월물이 바뀌어서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마이너스 4.21까지 빠졌거든요. 보이시죠? 종가 마이너스 4.21 보이시죠? 잠깐 보고 계십시오. 블라인드 좀 내릴게요. 그래서 미국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선물은 좀 더 하거든요. 추가 하락했다.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우리나라 장도 야간 선물 장에서는 뭐 그나마 마이너스 0.25로 양호하게 버틴 편에 속하는데 아침에 개발아 아마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물론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와의 추세와는 좀 다르긴 해요. 그건 맞아요. 끝내주는 상승 이후에 이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주식시장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내려 꽂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바닥 아무 문제 없다듯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고요. 이게 그죠?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이시스가 너무 빼고 대신 심화되어 있다. 그리고 환율은 뭐 비교적 밑으로 쳐져서 다행인데 닥터케 수표 바꿔야 되는데요. 휠로 1140원 정도 가면 바꾸려 했는데 또 뭐 좀 더 늦추겠습니다. 바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태풍이 휘몰아치기 전에 약간 고요한 그런 시점이 있죠. 폭풍 전야라 그럽니까? 사자성어 써야 되네. 폭풍 전야. 폭풍 전야가 사자성어에 들어갈지 몰라도 그죠? 재밌게 하는 겁니다. 그죠? 상당히 지금 저는 불안해요. 그죠? 자 여기 비차익 거래가 훨씬 많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여기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이게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저는 좀 이상해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일단 정리해 놓고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종목 상담 하실 분 있으면 올려주시고 종목 상담 따로 없으시면 제가 업종 대표주들 체크해 볼게요. 닥터케인 분명히 현금 100% 말씀드렸습니다. 병이도 오래간만이고 다른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종목 상담 따로 없는 것 같으니까 관심 핵심 종목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카페 24가 없는 것 같더라고. 여기 넣어놔야지. 카페 24 상위 종목인데 없으면 그래도 좀 곤란해. 카페 이미 등록돼 있다. 핵심 종목에? 아니요. 카페 24가 어딨냐? 없는데? 하나, 아, 여기 있구나. 요 정도는 올려놓습니다, 그냥. 수상한 주식시장. 제가 예감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이상해요. 제가 이상하다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입니다. 안 일어나기를 바랄게요. 제가 생각이 틀렸, 아, 이번엔 참 틀렸네요. 이러고 싶습니다. 진짜로. 연초에 억지스럽게 땡겨가지고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야, 잘 가네요. 이말 나오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정말입니다. 제가 틀리는 게더 좋죠. 주식시장 박살나면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더더군다나, 저는 2007년과 2008년이 자꾸 데자뷰가 됩니다. 데자뷰라는 표현이 정확합니까? 그때와 이렇게 매치되는 것처럼 무상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좀 똑똑한 것 같으니까. 데자뷰라 말하면 맞아요? 자꾸 그때와 연결되어지는 것 같다고. 지금 뭐 종목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거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산업. 잠깐 기다리고. 자, 그래서 2007년도에 그 이전부터 뭐 끝내주고 갔죠,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여기부터 칩시다. 그럼 2016년부터는 여기 1800 정도 선에서 2600이니까, 그죠? 거의 뭐 1800포인트 올라, 아니, 저, 뭐야. 1800이니까 200포인트 좀못 미차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1800. 그죠? 260. 아니지. 그럼 왜뭐 산수가 안 되죠? 1800이면 800포인트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올랐거든요. 1년, 2년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확 처지고 있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2007년도에는 뭐그 이전부터 쫙 올랐습니다만, 2007년도에 거의 정점을 찍으면서 확 올라갔거든요. 이때 닥터케이 주식 거의 이제 제대로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와, 한 1억 정도 처음에 한 7천인가 가지고 하다가 쫙 올라가길래 집좀 담보 잡혀가지고 한 1억 정도 할 때였거든요. 사놓으면 그 다음날 플러스 3천만 원 됐고 이랬어요. 조선주 끝내주게 갈 때고 막 사놓으면 다갈 때였어. 정말. 우와, 한 3천만 원 플러스 되니까 막 심장이 쿵닥쿵닥쿵닥 하더라고요. 플러스 나는데도 심장 쿵닥쿵닥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한 플러스 3천만 원 되니까 심장이 쿵닥쿵닥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시절 이제 2008년부터 딱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아작이 났어요. 지금이 딱 여기 정도 아닙니까? 아,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시점 정도. 그럼 여기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시점 정도 딱 여기거든요.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딱 여기 정도예요. 여기 정도. 근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세요? 지금 빠진 폭만큼 더 빠진다고요? 눈으로 보인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만약에 처지면 빠졌던 것만큼만큼 더 빠진다고요. 이게 제가 알고 있으니까 개념 없이 달라들고 공부 한땀 하고 주식 잘하겠다고 맘먹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기가 차게 느끼시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시작도 안 했어. 작살 나는 게 저는 이걸 다 온몸으로 다 겪어냈거든요. 온몸으로. 주식만 했으면 뭐안 망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선물 옵션 시작했어요. 선물 옵션. ELW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여기서 선물 한가 놓는데 ELW 푹 들고 있는데 증권사 XX들이 그죠? 법적으로 ELW는 증권사가 호가 대놓거든요. 개인이 못 대놔요. 상품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20%딱 벌릴 수 있는 한도까지 딱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 원인데 밑에 팔락하면 8천원이나 팔아야 돼요. 현재가 만 원인데 누가 팝니까? 선물 한가 맞고 있는데 안 팔았더니 그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찌끔 하다가 그 다음에
팍 들어올라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 토해냈어요. 그냥 없어요, 그거. 안 그랬으면 이게 진짜 풋옵션 들고 있었잖아요. 끝났어, 끝났어. 선물 한가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그 이후로 없어요. 500배 막 나가지고 그냥 끝장났다고요. 뭐, 아휴. 그죠? 그럼 여러분들 못 만났죠? 안 만났죠? 거의, 그죠? 근데 인생이 뭐 돈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기고만장해가 까불고 댕기다가 뭐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밑으로 빠질 거 실컷 남아있다. 여기 저점, 지금 딱 이런 구간 아닙니까? 여기, 여기. 그죠? 여기. 근데 여기를 이제 억지로 붙들어 놨거든요, 지금. 연말 딱 지나고 밑으로 탁 쳐지잖아요? 그냥 아작 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현금 100% 할 때 다 이유 있어요. 어떨 때는 현금 100%, 어떨 때는 포트폴리오 100%, 풀빵 질러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비교적 그게 잘 맞았어요. 거기까지만 딱 합니다. 주식이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작년 장에서는 만만했을 겁니다. 사놓으면 다 올라가고 하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죠? 특히 바이오, 뭐 IT 이런 쪽이 막 잘 올라가고 했는데, 그죠? 만만하지 않아요. 자, 거기까지 하고 업종 대표주들 그리고 핵심 주들 살펴보기 전에 라이딩이가 우리 산업. 와우. 우리 산업, 이게 수소차였던가? 맞는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 수소차 맞지? 이거 내가 저번에. 자, 이것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대기해야 돼. 여기 눌려줄 때까지 3만 한 3천원권까지 2-3천원권까지 눌려줄 때까지 대기. 지금 따라가면 안 돼. 하락하는 추세 돌려냈거든요. 자, 원시아님, 닥터케이가 그때 수소차 중에 괜찮다 했던 거 한 두 개는 괜찮다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산업 하나하고 또 뭐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 이야기해 줘보세요. 그거는 관심 종목군에 넣어놓고 좀 볼게요. 이제 지금 수소차가 급등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좀 챙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박스권 33,000원권까지 안 밀리면 원래 더 좋은데 여기서 지금 오른 폭이 자 오른 날짜가 여기부터 해도 되고 여기부터 해도 되는데 여기부터 해볼게요. 고점 친 게 7일이죠. 하루 이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옆으로 스무스하게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2-3일 정도 더 조정받는데 33,000원권 여기를 안 깨면서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빵 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나 뭐 여러가지 좀 그러니까 연말까지 일단 패스하고 눌려주는 여기서 따라가기엔 좀 부담되니까 사실 여기가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여기에서 포인트 잡아도 되면 그러면 전략을 두 개로 제시를 할게요. 여기서 1차 물량 안 밀리면 한 다음 달 그러니까 내년에 아니면 28일 날 정도에 적당히 옆으로 횡보까지 하는 거 보고 일단 날 넘깁시다. 뭐 연초에 또 무슨 일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년 초에 적당하니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1차 매수. 만약에 처지면 이평선 돌아 올라올 거기 때문에 3만 한 2,500원 정도까지 2차 매수 후에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눌림목 주고 하면 3차 매수까지 실어가는 그런 전략. 만약에 여기 이평선 밑으로 처지면 3만 한 1,000원권 밑으로 처지면 손절. 그런 전략은 가능해요. 그렇게 하려니까 지금 밑으로 밀리면 3만 3천원에서 3만 1,000원이면 2,000원이니까 7%가량. 그 대신 분할했기 때문에 토탈로 치면 한 5% 정도 손절 라인 되긴 될 거예요. 그렇게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2-3일 지나고 여기서 양봉 쓸 때 잽싸게 따라 들어가고 1차 물량 만약에 처지면 이평선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평선 지지되는 거 보고 한 2차 물량 32,500원 정도 그리고 적당한 눌림목 주고 할 때
올라타거나할 때 3000분량 정도 실어 가는 건 나쁘지 않아 보인다. 스트레이트로 저항을 그대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일진다이아. 이거 우리 진이가 좋아하는데 요새 진이가 많이 바쁜가 봐. 그죠? 다들 바쁘지. 모양이 똑같잖아. 소소차 똑같아. 이것도 눌려주는 23,000원 4,000원권까지 눌려주는 거 기다려야 돼. 지금 따라가면 안 돼. 물려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넣습니다. 종목 추가 일진 다이아 그리고 우리산업까지. 나머지는 뭐 좀 거시기 했거든요. 그죠? 이래 놔두고 여기를 저전지 수소차. 됐죠? 이렇게 놓으면 일진 모터리가 같이 있으니까 헷갈려. 이렇게 갈색 바람이 오랜만이네요. 애기 건강하기를 기도할게요. 자, 수소차 한번 챙겨봤고, 자, NC소프트. 여기 오면 지지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대로 그냥 반등해버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모 잘 해놨다가 닥터K가 이야기하는 거, 여기 딱 정확하게 여기 터치하고 딱 올라가잖아. 메모 잘 해놓으면, 그죠? 도움 될 거예요. 틀렸습니까? 그죠? 아쉬워하는 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매수 타이밍 나왔습니다. 자, NC소프트가 기관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저도 관심 있는 종목이고. 그죠? 어저께 좀 살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전략을 당장 이제 내년도 초반 전략까지는 이렇게 제시를 할게요. 집중하십시오. 한 두 종목 정도? 여러 종목 안 퍼뜨립니다. 왜냐하면 급락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퍼뜨려 놓는 거는 여러 업종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내지는 강세장에 주로 많이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은 완전 약세로 전환되기 쉽기 때문에 금액도 축소를 하고 한두 종목에 집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었다. 3번 눌러 예이야. 한두 종목을 딱 압축하십시오. 딱 괜찮아 보이는 거. 그리고 그 종목 계속 쳐다보고 있으세요. 시장이 급변동하기 때문에 퍼트려 놓고 널널하게 할 거, 딴 거 할 거 이렇게 할 시간 없어요. 그 대신에 직장인들은 20일 기법 쓰세요. 20일 기법. 근데 그게 이제 용이치가 않죠. 20일 기법 뭐 여기 20일 올라타면 사고, 한번 볼까요? 여기 20일 올라타면 여기 사고, 꺼질 때 여기 정도에 딱 던졌으면 그냥 20일 기법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직장인 20일 기법 세율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냐? 자꾸 왔다갔다 마음 흔들려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직장인 20일 기법 쓰라니까. 뭐 우하향하는 거 말고, 이상한 거 말고 우상향하는 거. 틀린 거 뭐 있냐? 20일 올라갈 때 샀어. 20일 깨진 거 없었어 아직. 그지? 그럼 여기 딱 깨잖아. 여기서 던지면 돼. 그럼 먹잖아. 박스권에서는 안 좋을 수 있어. 어떻게? 자, 우상향이다 칩시다. 그죠? 우상향 이제 돌리는 냈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가니까 샀어요. 그 다음날 내려가니까 팔면 돼. 손절이 찔끔 아닙니까? 손절은 찔끔? 그 대신에 시그널로 무조건 따라야 돼요. 어떤 건 따르고 어떤 건 안 따르고 하면 안 돼. 손절 찔끔 봤어, 찔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올라타길래 따라갔어. 이거는 아직 안 깼잖아. 여기가 손실 찔끔 본 거 다 만회한다니까? 우상향하는 게 대부분 그래요. 고려하연 이건 그럼 올라탄 거 여기,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닥터케 샀지 않습니까? 20일 올라타는 건 여기인데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유동성 있게,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죠? 여기 샀다 칩시다. 20일 올라탔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거의 인접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깰 때
여기 정도 배트 됩니까? 그죠?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 먹고 나왔습니다만 그거 못 하겠다면 해내면 이건 팁3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죠? 그거 못 하겠다면 20일 깨는지만 보고 있다가 하면 된다니까요. 그죠? 여기서 그럼 했다 칩시다. 여기 20일 위로 올라탔고 240일 아 120일 60일 다 올라탔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 이런 건 못 한다 칩시다. 그럼 20 우상향 맞아요? 여기 올라탔으니까 샀다 칩시다. 이제 어저께 깼지 않습니까? 뭐 손해가 그렇게 있습니까? 거의 본전 비슷하지 않습니까? 손해가 별로 없다니까요. 이 박스권 아닙니까? 박스권. 그죠? 박스권은 약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매수 포인트에 있어서 고점 부위 저항이란 걸 알고 안 한다면 이건 또 피해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조건들이 많아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샀다 치도 그죠? 20일 딱 인근에서 샀다 치도 20일 깨질 때 던지겠다 하면 배 손실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대신에 무조건 지켜야 돼. 무조건. 자, 그러한 조건으로 닥터케이 가장 강조하는 라인 20일 라인인데 세율이 이제 또 가슴을 또 한 힙이 파야지. 요거 던지는데 안 던지면 되겠냐고. 우상향일 때도 20일 깨짐 던지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하락하고 있는데 응? 우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안 던지니까 잘못됐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더 빠지고 있지. 내가 던지라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짧게 손절하는 거 말고 안 좋으니까 던지라고 한 게 팍 올라간 경우 잘 없어요. 그죠? 그러면 20일 기법으로 따지자면 우상향도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20일 돌파하면 샀다 칩시다. 깨질 때 던지면 여기에 딱 깨질 때 던지지 않습니까? 초반에 던져야지 실컷 기다렸단 말이야. 그럼 수익이에요. 수익. 20일 올라갈 때 사고 깨질 때 던지면 수익이 난다니까. 아무리 퍼스픽 볼까요? 여기서 올라탔죠. 샀어요. 안 깨졌어 아직까지. 아직도 안 던져. 아직도 수익 날 확률 엄청 높아요. 여기 정도 가면 깨질 거예요. 여기 빠져도 여기 가면 깨지잖아요. 아직도 홀딩 가능한 거예요. 직장인 기준으로. 그죠?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20일 돌파하면 사면 그거는 용인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닥터케이가 잘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 우하향하는 걸 잘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 자 그러면 아까 아무 조건 없이 여기 샀다 칩시다. 20일 돌파했죠. 샀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무조건 끊어야 돼. 다시 돌파했죠. 그죠? 그 다음 또 깨지면 또 던져야 돼. 손절 두 번 했으나 별로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20일 돌파는 하나도 없어. 여기 돌파했다가 들어갔잖아요. 안 깨져. 여기서 손절 두 번 한 거 여기서 다 만회 해낸다고요. 그러니까 손절 너무 두려워 말라고요. 그죠? 어저께 방송 들었던 분들 여기 거의 다 계신데 비중 조절을 확실하게 하고 손절 라인 넣으면 손절하고 매수 포인트 넣으면 매수하고 그것만 잘 지켜내면 주식 투자 성공할 확률 높습니다. 20일을 돌파할 때 사라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아, 세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적어봐. 이거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세율 적어봐라는데 왜 안 적어? 여러분들도 적어보세요. 20일을 돌파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어느 정도 할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같이 공부해야 좋은 거지. 20일을 돌파한다는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지지저항? 그것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자, 셀트리온을 펴고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20일 인근에 있다는 거는 추세 전환도 맞고요. 지지와 정도 되는 건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추격 매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20일 돌파할 때 사라 그랬잖아요.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20일 돌파 시점은 이런 지점 아닙니까? 이런 지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지점과 20일이 붙었다는 거는 추격 고점 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중심권에 이평선 중심권에 20일이 볼린저 밴드 중심이기도 하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 안 한다는 거예요. 20이라고 붙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이격이 크잖아. 이렇게 이격이 커. 안 한다니까. 이런데 섣부르게 딱 그것만 지켜도 손실이 크게 안 나요. 20일 딱 붙어서 사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깨져도 그죠? 깨져도 던지면 수익이 난다니까요. 20일 인근할 때 사라는 이유는 고점 추격 매수를 방지한다. 그 의미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격 매수 안 돼요. 딱 여기 붙었잖아. 붙었잖아. 그러면서 목표치만큼 취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잠깐만요. 하자면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여기에 목표치만큼 여기에 목표 아이고 여기 목표치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목표치. 그 다음에 또 여기 목표치만큼 이런 식으로 또 목표치를 산정하면서 또딱 아이고 목표치 산정하면서 또 아이고 왜 이래 이거 목표치 산정하면서 또 따라가고 여기 인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목표치만큼 또 여기 목표치까지 따라가고 나중에 계산하고 해보세요. 방송을 계속 해놨기 때문에 너무 같이 하면 전부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큰 지지장대나 목표치를 설정해가면서 접근할 때 20일 인근할 때딱 사면 돌파했을 때 밑에 있는 거 말고 밑에는 저항이거든요. 이런 데서 사지 말고 이런 데서 사지 말고 잠깐만요. 이런 데서 사라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왜 20일 밑에 있잖아. 저항이에요, 저항. 여기 사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저항이에요, 저항. 그죠? 20일 위에 딱 올라탈 때 사면 여기서 샀으면 어떻습니까? 큰 수익은 없었으나 큰 손실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빵 뛰어오니까 이제 수익 구간 딱 전환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20일 인근했을 때 밑에 있는 거 말고 위에 있을 때 20일 위에 딱 돌파하면서 위로 딱 올라탔을 때 하라. 올라타고 며칠 있다가 3, 4일 있다가 사지 말고요. 그러면 물려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산업 같은 것도 그거하고 관계 있잖아요. 20일 인근입니까? 사지 말아잖아 지금. 그죠? 눌려주면 여기가 이제 전고점대가 있으니까 이거는 20일 기법에다가 다른 걸다 접목한 거지만 여기 전고점 여기가 박스권 단기 박스권 여기가 강한 저항대인데 이걸 대박 뛰어넘었으니까 33,500원대를 지지할 가능성 높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는 이제 이게 올라오는 눌림목 20일에 지지하는 양봉 나오는 거 보고 이럴 때 사라는 게딴게안 되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20일이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아까 눌려주면 1차 매수가 실패하더라도 2차 매수가 다시 분할 매수 들어간다.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을 적당하게 지지권 사는 거는 분할 매수예요. 꼬꾸라지는데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는 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라 물타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지금 사지 말라는 이유가 이해되시죠? 20이라고 이격이 커요. 그리고 잘못하면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눌려주고 여기서 사서 마음고생 실컷 하고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던지고 나니까 올라간다.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요. 지지 저항 내지는 매수 매도 포인트를 모르고 그냥 매수 매도를 하면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세유리의 가슴을 한번 파야 되겠다. 신세계가 그렇다고요. 신세계가.
세율이가 20일 돌파할 때 여기 사야 되는데, 여기서 샀어. 쉐익 한 오르고 난 다음에, 그지? 던져야 될 자리 샀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여기를 못 지키면 안 되는데, 올라가면 다행인데, 못 올라갔어.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지니까 작살나잖아. 그리고 쉐익 한더 빠지고 던졌잖아.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라. 완전 까꿀로잖아, 까꿀로. 일봉상 종가가 기준 장중에 21선 내려갔다 반등하는 거, 그런 거 적당히 적용하면 돼요. 장중에 적용해도 돼요. 그러면 장중에 매수는 그렇게 했다가 장중에 20일 터치하고 내려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장 마감 때까지 정도는 적당한 선인 것 같으면 마감 직전까지는 볼수 있어. 예를 들면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20일이라 치면, 그죠? 장중에 돌파했던지 요거 눌림목 빠지다가 들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20일이라 칩시다. 예를 들면 60일 기법도 사용 가능해요. 여기서 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20일 기법이라 기준을 하고, 여기에 20일 선인데 빠진 척 하다가 요 밑으로 깰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밑에서 돌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터치하는 거 기다린다 그랬잖아. 지금 눌림목 깨는 거는 패스. 근데 장중에 들어올리잖아요. 그럼 사 일단. 왜? 돌파했으니까. 그죠? 지지된 거 확인했으니까. 그랬는데 장중에 다시 터치하잖아요. 그게 가벼운 정도에 터치면 홀딩하고 있다가 장 마감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끝까지 뭐 밀린다는 게 보이면 던져 버리는 게 이제 기본인 거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아니면 그 갭이 오늘 샀는데 약간 밑으로 밀린 갭이 뭐 0. 몇 프로 밖에 안 된다든지, 아주 소폭이면 그 다음날 깨지면 바로 시초가에 던진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장중에 오늘 샀는데 장중에 약간 밀린다고 다 던질 정도는 아니다. 근데 시장이 박살나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죠. 막 밑으로 막3% 깨지고 막 이러죠. 그런 조짐이 보이면 무조건 던져 버려야 돼요. 그거는 이해될 겁니다. 이제 자, GS 리테일 뭐 좀처럼 안 내려오고 있어요. 양호. 자, 기관에 관심 있고, 유플러스. 자, 단기 여기 20일 훼손 안 해야 되는데 60일 인근 16,800원권은 잘 지킬 것 같고 일단. 그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고점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18,000원. 그럼 단기적으로 16,850원과 18,000원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할것 같다. 여기를 강하게 붕 띄우고 올라가면 추가 상승 가능한 거예요. 뭐처럼 앞전에 현대중공업이 그랬을 겁니다. 여기. 그죠? 여기 박스권인데 돌파하고 올라갔는데 뭐 힘없이 그대로 밀립니다. 자, SK텔레콤 손절 안한 분들은 한 4, 5천 정도 지금 손실일 것 같은데, 여기서 샀어요. 그죠? 그 이론을 적용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샀는데 분명히 이야기는 했어. 여기 정도를 지키면 분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깨지는 거 보고 그냥 던지라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서 분할 매수 했다면 여기 지지하지 않습니까? 약간 흔들었긴 하지만, 그죠? 여기 지지선 아닙니까? 이평선. 추가 매수했다면 평균 단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플러스권입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손절하라 그랬어요. 가볍게. 근데 본인들 판단으로 뭐 조금 아쉬워서 들고 계신 분들은 큰 손실 없어요. 내일 올라가면 플러스권, 적당히 플러스권 될 거고, 밑으로 처지면, 여기 깨지면 한 26만 7천원. 아니면 진짜 마지노선 여기 120일 깨지면 던진다 생각하십시오. 26만 4천원. 그러면 한 16,000원 17,000원 손실이죠. 7, 8% 손실이네요. 그죠? 저는 그거보다 짧게 끊으라고 했습니다만, 7, 8% 내가 좋다 한 버텨볼란다 하시면 120일 깨질 때까지는 한 버텨보시라. 시장이 좀안 좋고 막 흔들흔들하고 있어서 좀 비중 축소를 해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뭐 나빠서 완전 무너지는 건 아닌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죠? 기관에 매수세가 있어요. 자, 삼성중공업 여기서 살 수 있는 모양이라 그랬어. 일단 아래꼬리 달고 딱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 그죠? 올라갑니다. 추가로 더 올라가면 좋은 거고, 밑으로 처질 때 여기 안 깨야 돼요. 74,000원. 아, 7,400원. 그죠? 상위에 버진 해놨지 않습니까? 포인트 나왔다고, 거의. 상위에 딱 놔뒀습니다. 상위에 있는 거 붉은 거 많이 보입니다. 이거 제 마음대로 바꿨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기관이 계속 들어와요. 삼성중공업이. 그죠? 네이버가 레이첼이 여기서 샀는데, 밑으로 다시 대박 밀기 때문에 던졌다 하더라고요.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쉽죠. 이거 여기서 안 던진 사람들 있죠. 잘못하는 거예요. 주식 진짜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던지면 다 말아내리는 장대 음봉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추가로 118,000원을 지지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여기 라인 있죠. 여기 고점 돌파된 고점 지지대죠. 이런 걸 자꾸 눈에 익혀 놓으십시오. 이제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눈에 익죠. 어느 정도 익을 겁니다. 여기 다 지지권이에요. 지지권. 자, 튕겨 내려오던 저항을 받던 것을 장대 양봉을 돌파했기 때문에 좋았고, 60일까지 이격이 있기 때문에 갔다가 밀렸는데, 20일권에서 돌파된 저항권에서 이제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지지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돌파할 것 같으면 60일을 잘 20일 60일 다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 잘 갔었어야 되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밑으로 대박 밀렸어요. 이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럼 118,000 여기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그렇게 딱 정리합니다. 좋으려면 118,000원에서 딱 수도하고 반등 강하게 잡고 나와야 돼요. 그러나 현재 모양으로는 참 지지하기가 용이하진 않다. 밀리는 힘이 너무 세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기관에 관심은 있어요. 외국인이 패대기 치네요. 큰 의미로 보면 좋은 점 안 좋은 점 많이 있어요. 네이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SNS 내지는 포탈 이런 쪽 사업하는 업체에서는 유튜브가 강력하게, 그러니까 구글이죠, 유튜브한테 많은 부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 심화되고 있고, 출혈 경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별로입니다. 경쟁 심화는 별로 아닙니까? 그죠? 자, 뭐다? 카카오 택시 내지는 카카오가 택시도 콜 되잖아요.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SK텔레콤에서 T맵 이런 그런 쪽으로 콜 한번 해주는 택시기사한테 뭐 5천원씩 이렇게 무제한으로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 하거든요. 자, 시장에 더 이상 내줘선 안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기업이 너무 광고비나 이런 쪽에 너무 투자가 지출이 많아지면 영업이익에 당장은 별로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좀 지금 당장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 아닙니다. 어저께 이게 이렇게 세게 안 밀렸었어야 돼요. 그리고 적당히 버텨내고 위로 올라갔었어야 좋은 건데, 이제 밑으로 깨면 추세 완전 전환입니다. 별로예요. 이거 모습하고 비슷한 게 그거 아닙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 종목을 보면 뭐 여기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슷하게 생긴 게 다 여러분들도 눈에 들어오겠지만 여기가 그랬잖아요. 와, 이제 올라가면 괜찮아 보입니다. 대박 깨버렸어. 악재, 그죠? 분식회계 논란. 그러니까 밑으로 빠집니까? 올라갑니까? 빠져요, 이렇게 밑으로. 그런데 지금 쇼커브링이 들어오는지 위로 올라가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밑으로 처지는 게 더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꾸 차트를 오랫동안 보고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차트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미리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와, 이 밑으로 처지는 게 안 좋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랬지. 올라 반등하는 듯 하다가 반등 못하면 밑으로 세게 밀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지지한다면, 반등 시도 나온다면 다행인데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지켜봐야지. 이렇게 딱 머릿속에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미래상황은 셀트리온 헬스가 딱 보여줬다고, 이렇게. 그죠? 거의 똑같네. 야,
거의 똑같잖아. 여기 여기 그죠? 돌파할 때 강하게 했고 여기를 이제 너무 세게 밀었기 때문에 여기 밀렸는데 강하게 돌파하니까 위로 간단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앞 미래에 벌어질 상황이 그렇게 머리에 자꾸 그려져야 돼요. 아모레퍼스픽 양호한 편입니다. 그죠? 기관 외국인이 관심이 있어요. 그죠? 긴 흐름으로 볼 때는 여기 19만 3천원과 18만 6천원만 안 깨면 긴 흐름으로 보면 아모레퍼스픽은 괜찮아요. 이제 20일 60일 골든크로스 나오기 직전이에요. 20일이 60일 뚫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는 현대차 모양하고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돌파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아모레퍼스픽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움직임 좋은지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그죠? 자, 20일 이렇게 이제 돌파 시도 넣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파. 그리고 60일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240일은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 좀 이렇게, 그죠? 완만하게. 이건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갑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5일선은 가파르게 이제 상승할 겁니다. 만약에 계속 좋게 간다면 이런 식으로, 그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주가가 훼손할 때 여기를 훼손 안 하면 된다고. 여기 이렇게 밑으로 확 깨고 이러면 다시 밑으로 처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만 지지하고 올라가면 여기 또 이런 식으로 약간 빠졌다고도 다시 반등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전고점을 띄워놓고 계속 우상향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만, 이런 트렌드로 가야만 이 향후의 주가는 좋다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이고. 이렇게 추세를 훼손 안 하고, 추세를 훼손 안 한다는 건 이평선 지지하면서 이 트렌드 안에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만 이 주가는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아모레퍼스픽 밑에 또 현대차가 있네. 현대차가 최근에 수소차에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GM 공장 폐쇄에 따른 후광, 그리고 경영진 새롭게 교체,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그죠? 자,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잖아요. 눌려주고 여기서 돌파해내고 이제 상승 추세 전환되고 여기 딱 지지되는 11만 2천원 정도권으로 딱 눌려주고 20일과 60일에 지지되는 양봉 놓을 때는 이제 슬 접근도 한번 해볼 겁니다. 기관에 관심 있어요. 현대차 너무 낙폭이 심했습니다. 그죠? 이건 보십시오, 그냥. 근 반년 이상을 그냥, 그죠? 여기. 그냥 밑에 하락만 했어요. 닥터K는 여기 임금부터 따라 들어갔습니다. 월봉상의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먹어 챙기고 한 번 더 들어갔다가 손절 가볍게 딱 하고 여기 손절 딱 했어. 여기 깨진 순간 손절, 그 다음부터 안 해. 손절 안 했으면 어떻게 되죠? 한번 볼까요? 손절 안 했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 이만큼 빠지는 거예요. 124,000원에서 90,000원까지 갔어요. 30% 아작난 겁니다. 30% 그런 거 안 두드려 맞아요. 30% 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여러분들 두드려 맞지 마십시오. 매도 시그널 맞잖아요. 이평선 다 깨고 내려오는 거.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도 시그널만 하니까 칼같이 하니 매도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딴 거는 매도 시그널 나오면 패스해도 됩니까? 이런 거 다 매도 시그널 아닙니까? 매도 시그널. 이거 패스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 패스했으면 얼마나 편하냐고. 아직도 여기 못 갔어. 여기 못 갔다고요. 그죠?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도 시그널. 세트리오 대밀렸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23만 2천원 여기 23만 대 못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도 위에 또 저항했습니다. 여기. 그죠? 24만원, 24만 5천원, 25만원. 저항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산재, 저항이. 전부 저항입니다. 전부 저항. 만약에 재울 수 없어서 이 밑으로 깨져. 그래도 들고 있는다고요? 그래도 들고 있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20만 깨잖아요. 20만 만약 깨잖아요.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한 번은 아니지만, 그죠? 한 번만은 아니겠지만 길게는 16만까지도 빠질 수 있는 모양이 나왔어요. 벌써 15만원까지도 보입니다. 어떻게, 어떤 이론으로 상승폭 말하는, 아, 여기 20만원 칠게요. 25만원이죠. 5만원 폭 아닙니까? 하락의 목표치를 따지면 20만원에서 5만원 빼면 얼마입니까? 15만원. 그죠? 대략. 그죠? 15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목표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쭉 들고 간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쭉 들고 가는 건 이런 구간에서 가능한 거예요. 가장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쭉 들고 가보겠다고 여기서 돌파했을 때 사면 되는데, 여기 돌파하니까 20일하고 여기 이평선 돌파하면 살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8일 올랐는데 조정할 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 큰 음봉이 떨어지면 들고 있으면 된다 그럽니까? 안 된다 그럽니까? 31만원 딱 찍고 앞에 고점이거든요. 전고점 던져라 그랬어. 30만원 정도 깨지면 그거 던져라 하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지나간 거 또 이야기한다고 뭐 이게 잘못된 겁니까? 또 이야기하는데도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틀린 이야기 아닌데 계속 똑같은 잘못하는 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죠? 여기에서 던졌으면 이걸 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사라 그러고 여기서 팔아먹고 미리 이야기하고 여기서 하고 미리 여기 인근 가서 던질 거라고 전고점 인근. 그죠? 그런 식으로 미리 시나리오 작성하고 지지 저항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지에서는 지지하면 홀딩, 저항권에서 밀리면 던져버리고 차익 잘 실현하고 그것이 손실이 나더라도 던져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 해야만 잘한 매매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매번 강조를 하지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뀔 때까지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뀔 때까지. 이 종목은 15만원 오지 마라는 법이 있습니까? 셀트리온은 밑으로 시장이 박살이 나면, 아까 보셨죠? 여기를 깨고 밑으로 박살이 나면 셀트리온도 뵐 수 없어요. 시총 3위 아닙니까? 같이 빠져요. 같이 빠져. 돈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기관 외국인이. 그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팔기 싫어도 프로그램이 파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기계가 팔아버린다고요. 기계가. 야야야. 시장에서 빼야 돼. 프로그램 매도. 바스켓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 셀트리온 들어있잖아. 같이 빠지는데, 같이 파는데 이게 뭔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빠진다니까 잘못하면요. 그래서 경각심 자꾸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무조건 들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다고. 22만원에서 20만원 가면 그건 작습니까? 10% 아닙니까? 10%. 그죠? 1억 들고 있으면 1000만원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버티는 것도 10% 빠지는 거 아닙니까? 10%.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손실이 크다고 들고 있으면 내 손실이 줄어든다? No.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동차가 최근에 좀 돌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기아차도 같은 논리로 늘려주면 32,000원권 정도에서는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좀 관심이 있다. 자동차가 슬 돌아섰어요, 지금. 이렇게 주가 바뀐 것을 빨리 잘 포착을 해내야 됩니다. 안전도 뭐 좀 늘려줘야 돼요. 그죠? 야, 기관에 외국인에 관심이 있어, 안전이. 이거 지금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뉴스 나왔거든요. 그죠? 만약에 시장 낙폭 심해서 이거는 여기 패스하고 3만원까지 확 밀리는 경우 생기면 그때 싹 주스면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3만원 여기는 부담돼요. 여기서 스톱했다가 밑에 빠질 수 있어요. 올라폭이 크거든요. 목표치 거의 다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 목표치가 거의 나왔어. 그러니까 기다린다지 않습니까? 더 밑으로. 여기서 만약에 낙폭 심할 때 사면 반등 나와가지고 여기는 튕겨 내려올 거거든요. 이평선 저항으로. 그럼 팔아먹고 다시 눌릴 때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오면 또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렇게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죠? 여기는 지켜내네요. 네. 시장이 그죠? 너무 안 좋고 너무 스트레이트 세게 밀리니까 좀 그시기 합니다. 그죠? 반등할 가능성은 좀 있어요. 앞전에 추세들을 보면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 기관에 쌍끌이 매도 넣으네요. 관심에서 좀 제외하십시오. 패스. 이렇게 달라져요. 수급 보고 딱 지금 말을 바꾸잖아요. 그죠? 그냥 지켜보는 정도로 하십시오. 이거 여기서 그냥 기관 외국인이 패대기를 쳤어요. 밑으로 내립니다. 저기 밑으로. 좀 부담돼요. 수급이 안 좋아요. 신나게 사오던 수급이 갑자기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거 보여요. 우상향하고 좀 괜찮았던 시장이 낙폭인데도 좀 괜찮았던 종목들 차익 실현 내지는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모양이 뭡니까? SK텔레콤 아닙니까? 그죠? 여기 위에 있다가 그죠? 돌파해냈지 않습니까? 단기간 그래도 좀 상승폭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만 봐도 25만원 아닙니까? 25만원. 여기 얼마입니까? 29만원 아닙니까? 4만원 올랐어, 4만원. 4만원이 몇 프로입니까? 10%하고 5만원 더 쳐야 되니까, 그죠? 12%입니까? 12%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차익실은 좀 넣는 것 같습니다. 12% 맞습니까? 됐습니다. 아유, 계산 복잡하네요. 25,000원, 10%면 25,000원에다가 15,000원 더 포함해야 되니까, 16% 정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데 적당히 차익 실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고점 부위에 있는 추세 괜찮았던 종목은, 이해되시죠? 자, 건설주들도 강하게 가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GS건설도 마찬가지. 당분간 그냥 좀 지켜보십시오.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GS건설도 마찬가지고. 총군당은 전전일 여기가 뭐 매수 포인트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 지지할 때 자리에서는 딱 지지 안 해요. 추가로 하락 안 한다면 위에 전고점 인근이 11만 2천원권까지 갈 수 있어 보였는데 여기 안 깨야 돼요. 10만 3천원. 기관에 관심 있습니다. 총군당은 현대미포 외국인 관심 있는데, 자, 여기서 그냥 20일 지지선에서 그냥 올라와 버리네요. 그죠? 따라가긴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관망만 합니다. 현대중공업 아까 똑같은 SK텔레콤이나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이 추세 그래도 좀 괜찮게 유지하던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했던 종목들 차익 실현 조금 내지는 비중 축소 넣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밑으로 깰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만, 12만원 밑으로 깨지면 추세 또 많이 어그러진다. 반등 13만 1000원까지 강하게 반등세 나와야 되는데 애매한 구간이니까 일단 관심권 정도만 두시지 그냥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YG엔터테인먼트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옵니다. 여기서 살만한 자리라 그래서 올라갑니다. 전고점 돌파형인데 따라가긴 부담돼요.
바이오메드도 괜찮아 보인다고 자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갑니다, 결국은. 이거 별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나마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했어. 들었다. 7번 눌러 예야. 그나마 크게 훼손도 안 되고, 다른 바이오 박살나고 있는데, 다른 바이오 막 박살났었는데, 그나마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가요. 그 추세에, 아, 힘이라든지, 이런 걸 잘 느껴보십시오. 제가 강점이 있다면, 그런 힘이 느껴져요. 이게 돌파할 것 같다, 내지는 처질 것 같다, 이런 주가의 흐름에 대한 그게 몸으로 좀 느껴져요. 올라간다, 나쁘지 않다는 거는 강하게 돌파합니다. 관심 있어요. 눌려주면 한 21만 2천원권 정도까지만 눌려주도 큰 문제 없다. 그럼 이평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다 돌려내고 시장이 좀 안정세로 돌아서면 그때 관심권에 두고 한번 보도록 하죠. 바이오메드 괜찮습니다. 기관 내고 싹쓸이 들어오잖아, 그죠? 자, 바이오메드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제이피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국내 상장사 기업이 참여한다. 컨퍼런스 후에는 기술 수출 계약까지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미약품은 2015년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석해 랩스 커버리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5조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네요. 관심있게 바랍니다. 관심있게 한번 봅시다. 좀 더 관심을 가집시다. 무슨 약 만드는지 뭐 하는지 한번 봅시다. 유전자 기반 바이오 의약품. 건강 기능식품 매출과 신약 후보 물질의 조기 기술 수출. 손상된 혈관과 신경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국내 최초로 올달에 FDA. 이거 내한테 필요한 거네.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거 당뇨 있으면 눈 있죠? 눈 시신경 막 가고 그러거든요. 신경병증이니까 그거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죠? 당뇨병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죠? 아니면 다리가 막 썩어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신경병증이라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신경이 막 변화하고 신경병증 아마 그런 쪽으로 파악이 되는데 관심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저거 오늘 거의 본 거거든요. 안 봐도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니까요. 안 봐도 아 뭐 좋은 거 있는가 보다 들어가 보니까 좋은 거 있네요. 그러니까, 그죠? 추세가 다 말을 해요. 추세가.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말을 해준다고요. 야 이거 좋은 회사데 기관 외국인이 말해준다고 그러면 숟가락 팍 꼽아야죠. 기관 외국인이 말해준다고요. 근데 아까 뭡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밑으로 확 쳐지는데 기관 외국인이 핵폭탄을 던지죠. 관심 끕시다 라고 딱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기관 외국인 그 전에 막 들어올 때는 관심이 그래도 있는데 처질 때 관심 가져봅시다 하다가 여기가 이제 딱 지지권이긴 한데 수급을 보니까 양쪽에서 막 패대기 치네. 그러니까 아유 그냥 별로 이러면서 밑으로서 쫙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사결정할 때 그게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LG화학도 강하게 지지권에서 막 들어올리는데 기관 외국인 쌍꺼리 들어왔어요. 참. 세효라 이건 들고 있을 것 같은데 던졌냐 들고 있냐 어떻게 됐냐. 아이, 팔았는데 올라간다고 억울해하지 마라. 이거 한 번에 뚫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뚫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월요일날 뚫는다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적당히 눌려주는
35만원권 정도까지 적당히 늘려주고 다시 약 먹을 때는 관심 한번 가져보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LG화학은 2차전지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자, 배터리 벤츠 쪽에 회사에서 2차전지 수십조 규모로 매수할 계획 있다, 그게 수혜도 된다 그럽니다. 삼성 SDI 나쁘지 않다, 관심권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밑으로 처지는 게 좀 별로였지 관심 있다 그랬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본에 그냥 올라갑니다. 이것도 처지면 관심 가지 볼 필요 있고, 이건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별로기 때문에 이거 이평선들 저항받을 거 뻔히 보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22만 3천원 정도 위로, 22만 5천원 여기 인근 저항받을 가능성 높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패스하고 한참 기다렸다가 이평선 다 돌려내는 시점 정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거는 야, 강원랜드. 그죠? 여기 인근 정도가 매수 가능한 인근이죠. 저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내는 돌파 시도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줄 때 들어가라. 그리고 이평선 20일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가고, 그죠? 다 가능한 겁니다. 지금 단기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밑으로 처지면 이격이 크면 안 돼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3만원권 정도까지로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기관에 관심이 좀 있어요. 외국인도 뜨문뜨문 관심 있고. KTNG도 뭐 여기 지지권인 거는 확인이 됐죠. 근데 이것도 단기 고점 부위니까 따라가긴 부담됩니다. 단기 박스권 이루지 않을까? 10만 3천원과 10만 9천원 정도 사이에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 보인다. 기관에 관심 있어요. SDI 이야기했고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추가 종목까지 간단하게 체크하자면 대한항공 저유가 호재 때문에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양호하긴 하나 신규 매수하기엔 부담된 자리. 기관에 싹쓸이하고 있네. 그죠?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OCI 적당히 눌림목 주고 있고, 그죠? 농심도 여기 올라갈 것이냐 위로 상승할 것이냐 밑으로 처질 것이냐 중요한 변곡점 구간이고요. 기간의 매수세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도 지금 변곡 구간이에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음식료 쪽에 기관에 관심들이 있어요. 음식료 이런 쪽이 지수 하락할 때 지수 방어용으로 많이 좀 동원되는 걸 많이 봐왔거든요. 오뚜기도 기관에 관심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심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계 종목이 거의 모양이 같지 않습니까? 상승, 그러니까 하락 추세 돌파해내고 단기 고점 부위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 부위에서. 근데 탄탄하게 지금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강하게 빠지지 않는다면 음식료 쪽에 다음 터날 때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관심 있게 좀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롯데쇼핑은 뭐 전일 매수 타이밍 나오긴 했는데, 그죠?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 22만 6천원권 때까지 목표치를 보고 어저께 접근했다면 접근을 할 수 있었겠죠. 이것도 기관, 이건 외국인 관심 있어. 그죠? 괜찮아 보니까 여기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뚫고 올라가느냐. 포스코 캠텍 하락하던 스트레이트로 밀리던 주가 한방에 8.5% 이상 상승하면서 나 반등 한번 해볼란다 이러면서 신호탄 한번 쏘았습니다. 올라가도 여기
7만 건 가면 밀릴 가능성이 있고, 눌릴 때 스무스하게 눌리고 20일과 120일 전환되는 추세선 지지받고 이평선 다시 재시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좀 있어야 된다. SM은 여기를 안 깨야 돼요. 자, 49,600원권 때 60일 안 깨야만 추가 상승하고 여기 박스권 상단 56,000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SM보다는 YG 엔터테인먼트가 괜찮아 보인다 한 게 더, 이것도 맞아 떨어졌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인데 여러분들 30분 보고 계시네요. 자, 혼자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제 마칠 건데요. 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또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 말씀 드리겠고, 구독 안 누르고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종 있잖아요, 모든 알림 수신으로 딸랑딸랑 종 모든 알림 수신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실시간 알림이라든지 방송 업데이트 했을 때 알림 가니까요, 그렇게 해놓으시면 방송 참여하시기 좋겠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인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들 다 녹화 방송으로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검증해 보시고 추후 지수에 대한 흐름 내지는 종목에 대한 전략들이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지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도움된다 싶으시면 본인들도 구독도 하시고 SNS로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그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고 또 안 날리지 마시고, 못 본 패친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이 보자. 날려주시고, 좋아요 안 눌렀다, 지금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안 눌렀다면, 자, 이제 마칠 건데요.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중단에 실시간 채팅 오른쪽 중단에 보면 꼽표 하는 거 있습니다. 그 꼽표 하시고 왼쪽에 있는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면 복귀되거든요. 안 눌렀다, 실시 눌러주십시오. 자, 그리고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는데요, 닥터케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닥터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광고 여러분들 나올 때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나올 때 열중시하다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액기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폴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